나라 살림 적자가 한 달 만에 15조 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전체 적자 폭은 여전히 70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서 7월 말까지 총 수입은 353조 4천억 원, 총 지출은 391조 2천억 원입니다.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총 수입은 40조 7천억 원, 총 지출은 59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.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치는 3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치를 뺀 관리재정수치는 67조 9천억 원 적자였습니다. 관리재정수치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데 한 달 전보다 15조 원 개선됐지만 그 폭은 여전히 마이너스 70조 원에 가깝습니다. 특히 경기 침체와 감세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로 남은 하반기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정부가 7월 말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 4천억 원 적습니다. 목표 세수 대비 실적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한 해 전보다 11.6%포인트 낮은 54.3%에 그쳤습니다.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정 건전성이 훼손됐다며 경제팀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될 경제수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네. 부총리, 실장, 뭐 이제 경제정책, 국장 다 이제 경제를 해야 되는데. 반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이럴수록 우리가 더 근검 전략하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 건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. 한편 7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천억 원 증가한 1097조 원을 기록 중입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